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네, 오늘의 레슨은 머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행을 할 때 올바른 머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습가마다 조금씩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이 더 좋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아니면 좀 잘 잡아두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 지도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더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어 프로들은요, 백스윙을 할 때는 사실 크게 움직임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주고요. 치고 나서의 움직임은 약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또 풀어주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그 투어 프로들의 스윙, 조던 스피스 선수의 스윙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어드레스 때부터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난주에 그 시청자 상담을 할 때 네. 머리 위치가 이렇게 역으로 가면서 덤벼 들어가는 이 아웃인 스윙 궤도를 하는 문제를 제가 이렇게 우측을 아까 신나성 프로가 얘기했던 오른쪽을 살짝 기울여주는 이렇게 탁 치는 동작을 했을 때 교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도 같이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어드레스 때 머리에 원을 그려놨죠. 빨간 네. 원을 그려놨어요. 백스윙을 올라가면서 거의 드라이버 스윙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리에서 스윙을 꽈주고 치고 나서 약간 움직이는 이런 동작을 볼 수 있죠. 어드레스 때 고개 모양을 보시면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모습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정말 185 정도 되는 체구에도 저렇게 건장한 체구에도 몸의 움직임이 머리의 움직임이 크게 없이 잘 꼬아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유연하게 잘 꼬이죠. 네. 부럽네요. 신기할 정도로요. 부러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렇게 백스윙을 할 때 머리의 위치를 최대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머리를 조금씩 움직였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백스윙을 할 때 머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어 프로들도 약간씩 이동하는 프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자유스러운, 자연스러운 느낌은 들 수 있습니다. 어깨도 조금 더 잘 꼬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요. 근데 백스윙을 하고 나서 저희가 헤드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광박관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머리를 이제 안 움직이려고 꽉 잡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스윙을 하게 되면 최저점이 아무래도 뒤쪽에서 많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뒷땅 탑핑이 많이 나게 되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티 위에 올려놓고 저희가 상향 타격으로 치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도 허용이 되겠죠. 허용 범위가 가능이 되겠죠.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잔디에 있는 공을 저희가 타이트하게 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가 우측으로 가서 최저점이 뒤쪽에 있다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잔디나 이런 타이트한 잔디에서 아마추어 분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투어 프로들도 약간 움직이는 선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어떤 보상 동작이 필요합니다. 어떤 동작이 필요하냐면요. 머리가 이만큼 움직인 만큼 다시 원위치로 가져와줘야 되는 그런 보상 동작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임팩트 때 볼을 먼저 컨택하면서 볼을 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머리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좀 더 손을 끌고 들어가는 이런 레깅 동작, 저희가 레깅이라고 하죠. 손목을 좀 더 끌고 오는 릴리스 동작을 좀 더 지연시켜주는 이런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볼을 정확하게 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윙의 타점이, 임팩트 타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어드레스 때는 여기서 섰는데 백스윙을 해서 타점이 약간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손을 뒤에서 푸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앞쪽으로 가져오는 이런 보상 동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볼을 칠 때는 아무래도 초보자일수록 쪽 중급자, 초급자로 갈수록 머리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볼을 좀 더 정확하게 컨택하고 일관성을 갖는 게 좋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때 저희 머리 위치가 여기 있었다면 임팩트 타점이 타격 지점이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머리가 조금 이동했을 때는 타격 지점의 위치가 좀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저점이 뒤쪽에서 남으면서 약간 아이언의 미스샷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아이언을 칠 때는 머리의 초점을 가운데다 딱 잡아두고 최대한 많이 가지 않게끔 최대한 제자리에서 꼬아서 쳤을 때 볼을 좀 더 타격하기가 쉬워지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레깅 동작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볼 컨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추어분들이 사실 연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갔던 거를 제자리로 다시 끌어오고 손의 위치를 레깅 시킨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어려워요. 그렇죠. 연습량이 많고 정말 그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그 동작을 잘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연습량이 떨어지는 분들은 좀 더 제자리에서 유지를 하면서 백스윙을 꼬아주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볼의 컨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타격 지점, 임팩트 타격 지점을 좀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어 프로들도 약간씩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박성현 선수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네, 샷을 네. 하거든요. 또 저기 홍재경 아나운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제가 평소에도 팬이어서 네. 사실 유심히 지켜보면 머리 움직임이 굉장히 있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돼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머리 네. 움직임을 좀 신경을 쓰고 있냐. 아이언 샷하고 드라이버 샷을 할 때.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워낙 박성현 선수 자체가 스윙이 크다 보니까 머리가 좀 스윙 크기의 그 힘의 크기에 따라서 머리 움직임 조금씩 있는 것 같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유심히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윙을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저희가 같이 이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드라이버를 칠 때 움직임이 가장 커요. 약간 움직임이 큰데 어떤 티샷을 할 때는 움직임이 적고 또 어떤 티샷을 할 때는 움직임이 또 큰 게 있어요. 클럽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드라이버를 칠 때도 약간 차이점이 제가 봤을 때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치는구나. 내가 좀 더 띄워야 될 때는 좀 더 뒤쪽에 두고 치는 느낌으로 칠 것이고요. 좀 더 낮게 쳐야 될 때는 좀 제자리에서 치는 느낌으로 본능적으로 아마 그런 샷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성현 선수의 드라이버 스윙과 아이언 스윙을 한번 저희가 머리 위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의 스윙을 할 때는 머리가 지금 시작할 때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밀면서 시작을 하고요. 백스윙 때 머리 반 개 이상이 오른쪽으로 밀리고 임팩트 때는 굉장히 뒤에서 임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굉장히 머리가 많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머리를 살짝 밀어주면서 가는 스윙 스타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약간 밀면서 오른쪽으로 스웨이가 약간 머리가 되면서 뒤쪽에 많이 남은 상태에서 굉장히 올려치고 있는 그런 동작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드라이버 샷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움직임이 컸습니다. 이 다음에는 아이언 샷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아이언에서는 또 머리의 움직임이 크게 없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백스윙 때 탑 위치가 아무래도 드라이버에 비해 움직임이 크지 않고 원에 가깝게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원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고 있죠. 네, 원에서 벗어나지는 않네요. 원에서 크게 네. 벗어나지 않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봤을 때 원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저것은 지금 숏아이언으로 보여지는데요. 거의 움직임이 없이 다운스윙을 하고 치는 샷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재밌어요. 참 재밌는 게 너무 훌륭한 선수고 지금 시즌 몇 승이죠? 8승인가요? 네. 그 정도로 상금 랭킹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드라이버 페어웨이 안착률이 정말 조금 하위권으로 떨어져 있어요. 제가 뭐 박성현 선수를 디스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니 드라이버 페어웨이 안착률이 100위권 이하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비거리를 멀리 치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또 재밌는 게 아이언은 그린 적중률이 1등이에요. 거의 80%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머리 움직임을 저희가 조금 더 포인트를 뒀듯이 백스윙을 할 때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박성현 선수가 너무 머리가 뒤로 가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잡아주면은 좀 더 드라이버 페어웨이 안착률을 조금 높이지 않을까 싶은 전 개인적인 소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성현 선수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될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조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미스가 있겠지만 이 정도의 약간 머리 위치를 조금 잡아주면서 드라이버 페어웨이 키핑률을 높인다면 조금 더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머리 위치, 백스윙에서 머리 위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스윙을 할 때 당연히 백스윙을 할 때 앞, 뒤, 위, 아래는 안 되겠죠.
허용 범위는 제자리에서 최대한 유지를 하되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운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운스윙에서 저희가 피니시까지로 넘어가는 머리 동작도 아마추어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임팩트 때 볼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피니시까지 머리 위치를 잘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인데요. 아마추어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임팩트 때 볼을 봐야 되는데 볼이 안 보여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안 보여요, 임팩트 때. 혹시 신나성 프로는 임팩트 볼이 잘 보이나요? 임팩트 맞는 순간에 볼을 딱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빠른 순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홍재경 아나운서는 혹시 또 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도 네. 그 순간을 그냥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잘 안 보이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박성현 선수의 팬으로서 아까 8승이 아니라 7승입니다. 아, 7승인가요? 아, 7승이고. 네. 또 박성현 선수가 한번 기회가 돼서 물어봤더니 좀 자꾸 공 뒤에 머리가 있다는 느낌으로 임팩트를 하면서 끝까지 봐라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더 뭔가 임팩트 때 안 보이지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시선을 사실 꼭, 볼을 꼭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네. 중요한 것은 머리가 너무 빨리 돌거나 빨리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헤드업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은 사실 살짝 돌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빨리 열리거나 들리지 않게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니시까지 너무 머리를 잡고 계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이런 동작이 나오겠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네. 피니시가 나오겠죠. 오른발의 체중을 보면은 다 이동이 되지 않고 남아있죠. 머리를 너무 잡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체중 이동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슨을 하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좋은 거 아니냐, 연습장에서는. 근데 너무 체중 이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땅을 치고 약간 걷어올리는 샷을 많이 했는데 머리를 제가 이만큼 나가시라고 했어요. 앞쪽으로 쭉쭉 보내세요, 머리를.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더 체중 이동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조던 스피스의 스윙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피니시 때 머리 위치가 어드레스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하나 정도 제가 나가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백스윙 때는 제자리에서 꼬임이 되고 있고요. 임팩트가 되고 피니시 때는 자 치고 나서 머리가 앞쪽으로 하나 정도는 나가 있죠. 그만큼 체중이 왼쪽으로 이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운스윙 때는 약간 머리가 떨어지지만 치고 나서 머리가 다시 앞쪽으로 쭉 나가주는 저런 동작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체중 이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저 치고 나서 머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백스윙 때는 제자리에서 최대한 잡았지만 치고 나서는 저희가 원활한 체중이동을 위해서 머리 위치가 이렇게 일자로 서지게끔 하나 정도는 나가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체중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는 머리 위치가 방금 조던 스피스 선수에게서도 보였고 박성현 선수에게서도 보였지만 파워를 많이 내는 선수들한테는 이런 동작이 보여요.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할 때 머리가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이런 동작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지면 반발력을 이용한 그런 다운스윙인데 왼발 쪽이 약간 압축이 되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식의 이런 피니시 동작, 머리 움직임이 가장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다운스윙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가 머리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연습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티를 준비했는데요. 백에 있는 롱티를 하나 꺼내셔서, 롱티를 꺼내셔서 좀 깨끗한 걸 꺼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입에 살짝 물어주세요. 아, 물어야 입에 살짝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 볼펜이나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나무젓가락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살짝 무시고요. 제가 일단 보여드리고 네, 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보기가 흉하진 않았나요? 네. 귀여웠습니다. 어드레스 때 물고요. 네. 최대한 이 티가 어드레스 때 볼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게 하고 백스윙까지 최대한 볼을 바라보면서 백스윙이 되게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난주 시청자 상담했던 것처럼 머리 모양이 이렇게 뒤집어진다면 티의 방향이 바깥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어드레스 때부터 입에 티를 물고요.
볼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어드레스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할 때까지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움직임은 괜찮습니다. 키가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어떤 유연성이 부족하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은 괜찮지만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만 저희의 머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잡으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팩트까지는 이 티를 유지하시고 마지막 피니시 때는 어떻게 돼야겠죠? 정면을 같이 바라보면 되겠죠. 그래서 피니시 때는 티가 날아가는 공을, 목표 방향을 바라보게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브의 티를 보시고요. 어드레스 때 4를 가리키게 하시고 굿샷.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머리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볼 칠 때 조금 그게 창피하시면은 그냥 집에서 연습 스윙으로 해보셔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연습 방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무래도 티를 물다 보니까 집중도 돼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또 바로바로 이제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다 보니까 좋은 연습 방법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머리 움직임이 많거나 혹은 아니면 잘못된 움직임을 했을 때 지금 알려주신 티를 물고 하는 방법 저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네. 내용 중에서 이 최소한의 머리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어떤 아마추어 골퍼분들 중에서는 머리 움직이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하다 보면 머리가 이렇게 그쵸? 움직이시는 네, 네. 반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이 그렇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사실 되게 안 좋은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움직임이죠. 대해서 좀 어떻게 볼을 본다든지 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사실 신나성 프로도 오늘 얘기했듯이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옆에서 봐라. 그러니까 왼쪽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머리를 너무 안 움직이려고 그쵸, 해서 네. 그런 미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체를 너무 잡으려고 해서 골반이 이렇게 옆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백스윙 때 왼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선 처리, 신나성 프로가 얘기했던 시선 처리로 어떤 그런 교정을 할 수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티를 물고 해보시면 자,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요. 티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티가 계속 볼을 향하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티를 바라보게 하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시면은 고개 모양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티가 뒤로 빠지지 않게끔 유지하면서 스윙을 해보면은 그 머리의 올바른 위치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머리의 올바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만능 연습 방법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티를 꼭 한번 물고 연습해 보시면 머리 움직임에 대한 좀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시원하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저희가 머리의 움직임, 올바른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복습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먼저 백스윙 때는 머리를 최대한 유지해야 타격 지점이 일정해집니다. 그리고 임팩트를 할 때 공은 보이지 않아도 되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거나 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피니시 때는 머리를 잡아두려고 하면 체중 이동이 어려우니까 머리가 어드레스보다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